예, 유튜브 프로듀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스카로스입니다. 2020년 3월 18일 릴리시타에서 새롭게 보이는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플래티넘 스타 트윈 스테이지 심연의 창 열렴의 홍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PST 이벤트랑은 전혀 다른 형태의 이벤트로 이미 이벤트를 플레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이하게 두 개의 악곡을 동시에 진행하는 말 그대로 트윈 스테이지입니다. 이벤트 악곡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악곡인 라이브 시어터 드리밍즈의 히비키와 츠버세의 듀엣곡 심층 머메이드와 이제는 거의 76으로 넘어왔다고도 할 수 있는 크루의 아이돌 레온과 시이카의 듀엣곡 얼라이언스 스타더스트가 이번 이벤트 악곡입니다. 이미 이벤트를 즐기면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고인 선배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벤트 카드는 어떻게 얻는 건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가이드와 제 개인적인 이벤트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플래티넘 스타 트윈 스테이지는 기존 시어터랑 투어 이벤트랑 다르면서도 이벤트 진행 방식과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은 투어 이벤트랑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벤트 제어 방식 역시 투어 이벤트의 특수 제어 시스템이랑 똑같고 바꿔 선택하면 역시 노래만 하나 늘어났을 뿐이지 기존 투어 이벤트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벤트 곡은 두 개지만 악곡 플레이에 필요한 제어는 하나로 통일되어 사용이 가능하며 두 개의 악곡을 같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단 이벤트 PT를 얻는 방식이 좀 틀린데 기존 PT를 얻어 일정 PT에 도달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은 투어 이벤트랑 똑같고 받는 수치도 같지만 새로운 점은 이번에 새롭게 생긴 포인트 볼테이지 수치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볼테이지 수치를 얻는 방법은 통상 악곡의 플레이가 아닌 이벤트 악곡 플레이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테이지 수치는 두 개의 수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나무쿠 볼테이지, 다른 하나는 크로이 볼테이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각 볼테이지를 얻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심층 머메이드를 플레이 시 나무코 볼테이지 수치를 얻을 수 있으며 얼라이언스 스타더스트를 플레이 시 크로이 볼테이지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볼테이지 수치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데 이 포인트를 일정 달성하면 이벤트 카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PT를 얻으면 카드랑 보상을 받는 방식이랑 비슷하며 카드를 얻을 수 있는 수치는 기존 이벤트 PT를 모으면 얻을 수 있는 수치량과 똑같습니다. 하위 카드는 6000점, 만점, 16000점, 22000점, 3만점 달성 시 획득이 가능하며 상위 카드는 3만점 달성 시 획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볼테이지 수치는 악곡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A악곡을 3만점 찍는다고 해도 B악곡이 수치를 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악곡의 카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벤트 악곡을 플레이하기 위한 재화를 얻는 방법은 기존 투어 이벤트랑 같은 형식입니다. 통상 라이브 및 스케줄을 진행하면 진척도가 오르고 20이 되면 이벤트 전용 아이템을 1개 얻을 수 있습니다. 트윈 이벤트에도 진척도가 있는데 진척도 40이 되면 이벤트 라이브 보너스가 5배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플래티넘 스타 트윈 스테이지의 경우는 각 이벤트마다 진척도를 따로 계산하며 랜덤 5배 역시 개별로 적용됩니다. 또 이번 이벤트에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텐션 레벨 시스템. 이 텐션 레벨은 보컬 텐션, 댄스 텐션, 비주얼 텐션 이렇게 3개의 텐션이 존재하며 이 역시 나무코 레벨, 크루이 레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텐션 레벨은 이벤트 악곡을 플레이하면 얻을 수 있는데 이 레벨이 올라가는 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들 중에서 특정 어필 수치가 높은 카드 15장이 각 보컬 덱, 댄스 덱, 비주얼 덱으로 나눠져서 자동으로 덱이 편성된 후 어필 수치로 이용해서 경험치를 줍니다. 본 덱은 메인 화면 우측에 있는 이 버튼으로 텐션 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덱은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만들어진 덱 내에 있는 카드보다 능력치랑 스킬 레벨이 높은 카드를 만들거나 얻으면 그 카드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카드를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텐션 레벨 덱은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텐션 레벨을 올릴 때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의 능력치랑 스킬 수치가 높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텐션 레벨은 악곡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심층 머메이드를 플레이하면 나무코 텐션 레벨이 오르고 얼라이언스 스타더스트를 플레이하면 크루이 텐션 레벨이 오릅니다. 또한 이 텐션 레벨은 보컬, 댄스, 비주얼로 나눠서 따로 올라가지만 따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레벨은 토탈 텐션 레벨이라는 것으로 합쳐져서 계산이 되는데 토탈 텐션 레벨이 일정 수치에 도달하면 히버 타임이라는 것이 발동되면서 히버가 발동된 이벤트 각국의 포인트 배수가 10배로 상승되며 얻을 수 있는 PT랑 볼테이지 포인트가 10배가량 상승합니다. 피버 악곡을 플레이한 후에는 피버가 아닌 악곡에는 텐션 레벨 보너스가 발생하며 텐션 레벨 보너스 중인 이벤트 악곡을 플레이하면 획득할 수 있는 텐션 레벨 경험치가 증가합니다. 피버 발동 타이밍은 5레벨, 10레벨, 15레벨 이런 식으로 5레벨 업할 때마다 피버 타임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피버랑 경험치 부스트의 경우는 중복이 될 시 중첩이 되며 하나씩 카운트가 되면서 피버랑 부스트가 쌓입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버는 방식이 두 개로 나눠져서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 같지만
한번 피버가 발동되면 많은 피트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이벤트 곡의 경우는 추가 경험치 버프가 발동되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포인트와 피버 레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 피버가 발동되는 레벨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 무한동력처럼 서로 경험치 버프, 피버 타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텐션 덱이 약하거나 후반에 갈수록 경험치 통이 커져서 우수치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노가다가 강요가 됩니다. 다행히 볼테지는 최대 3만 점만 찍어도 되기 때문에 기존의 플레이가 강요되었던 PT보다는 좀 더 수월했다지만 볼테지가 두 개인 점 때문에 플레이 타임은 비슷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벤트를 즐기고 카드만 얻으실 분들이라면 영업만으로 이벤트 제어를 수급한 후 피버랑 경험치 버프를 이용해서 한순간에 볼테지를 얻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식은 하드하게 악곡을 플레이하지 않고 영업과 이벤트 악곡 위주만 플레이를 해도 하위 카드를 쉽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랭킹 생각 없이 볼테지만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카드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10배로 이벤트 피트를 얻기 때문에 이벤트 보상도 쏠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라이트 유저들은 PT 3만점 카드만 먹고 5만점까지의 보상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10배 덕분에 오래 붙잡지 않더라도 기존의 이벤트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이벤트 소개와 제 개인적인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투이 이벤트는 신선하면서도 특이했습니다. 피버를 이용한 많은 재화 수급, 특정 수치만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카드. 단, 이 텐션 레벨의 경우는 올드 또는 가금 유저들이 우위점을 잡는 형태로 보이기에 신규 유저 혹은 무가금 유저들은 많은 플레이 타임이 강요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번 방식은 항상 달마다 시어터, 코레, 투어, 워킹 이런 식으로 루즈하게 진행됐던 이벤트에 새로운 방식을 부여해서 나름의 재미는 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악곡 두 개 동시 추가는 메리트가 크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